꼬맹이 여기 갔나? 꼬맹이. 근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금 캐요. 아, 금 캐려고. 금을 캔다고요? 아니 무슨 금을 캐요? 먹고 살라고. 진짜로요? 응. 내가 이런 거 캐는 거는 잘 캐. 아니 지금 금이 아니라 돌을 캐고 계신 거 아닌가요? 도무지 금이라고는 나올 것 같지 않은 이곳. 여기가 금줄이야. 금줄이. 금줄이? 응. 금줄이가 뭐 뜻이에요? 금을 줍는다 해서 금줄이야. 아, 그거요? 응. 금을 준다? 응. 금을 줍는다. 그러니까 금 주는 게 금을 주는 거야. 금을 주지. 그러면 금 캐면 저희도 주실 거예요? 네. 금 캐면? 아, 이 양반아, 그 당신 애들은 방송에서 먹고 살고 우린 금 캐 먹고 사는데 그걸 왜 달래? 나는 제일 좋다고 하고 금도 제일 짓게 줘요. 근데 여기서 무슨 금이 나오는 거예요? 사금. 사금? 네. 진짜 나와요? 어, 나오지. 어, 나오니까. 나오니까 이 수업이지. 아, 지금 뭐기다 재고 잡나? 오늘 금 캐면 어떻게 나눠 가지세요? 네? 어떻게 나눠 가지세요? 3.5. 네. 나는 2.5. 2.5, 일부러. 4. 어, 끝났잖아. 3.5, 2.5, 6에다가 4. 우리는? 우리도 저희지. 안 좋아, 안 좋아. 아, 능력이. 그건 그렇다 치고, 아, 이렇게 무작정 땅 판다고 금이 나올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뭔가 잘 알고 계시는 거 맞나요? 요런 데 금이 모이지, 무거우니까. 에? 금이 모이지. 요런 데로? 그럼. 요런 데, 요런 데, 요런 틈 사이로 금이 들어간다니까. 오. 이제 이거 내가 갖다가. 어, 갔다가. 어, 갔다가, 여기다 보. 여기다가. 이렇게.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닦아야지.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닦으면, 이런 데 이제 금이 뜬 게 창문대로 모이지. 이렇게, 이렇게 이제 닦는 거야, 이렇게. 그 금은 무겁잖아. 무거우니까 가라앉지. 또 가라앉으면 금이 나오지. 나중에 이제 채취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왜 여기에는 금이 있는 거예요? 이 동네는? 노천 광맥이 있었거든. 아, 옛날에? 어. 이 동네에 뭐 금광이 있었어요? 당연하지. 금광 많아요. 어디에? 여기가 옥으로 올라갑니다. 조금 산길을 올라가자 정말 금광이 모습을 보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금을 캐기 시작했다는 금광. 60년대에는 수해가 나면서 노천 광맥이 드러나 금을 꽤나 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가 원래 우리 양가들이 집성촌인데 이제 금광이 시작되니까 그 서부의 골드러시 같이 전국에서 기운기나 쓴다는 사람은 다 모였지. 그래서 여기 저기 그 바람에 각성받이 촌이 됐어. 타성들이 많지. 이른 새벽 물기를 머금은 저수지가 가장 찬란한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뒤척이며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곳엔 가장 짜릿한 순간을 위해 긴 밤을 보낸 이도 있습니다. 기다림이 깊은 사색이 되어 잠기는 곳. 여기 금주리에는 자주 오세요, 낚시하러? 예, 잉어 낚시 그리고 뭐 붕어 낚시 하는데 여기 자주 와요. 밖에서 있다가 이 안에 막상 와보면 신세계. 와, 뭐 이런 동네가 다 있나. 진짜 동네가 참 신기하죠. 보이지 않는 동네. 예. 하지만 그곳에서도 미련만큼은 놓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기다리면 예, 손맛 좀 보겠구나. 그런 거죠. 뭐. 어떨 때 못 보고 가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다음을 기약하면서 또 오기도 하죠. 있네. 근데 남자라는 뭔가 성취감에 사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해냈다는, 낚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잡았을 때 그 쾌감이나 성취감, 그래서 낚시를 오게 되는 거예요. 아, 털보언니를 찾습니다. 털보언니의 행방을 아시는 분들은 급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돼. 아침부터 또 어딜 가셨나 했더니. 아니야, 문을 잡아다니고 나무를 빼야 돼, 준비해야 돼. 그렇지. 아니, 쌤. 그게... 뺐잖아요. 이 양반이 근데 동네 좀 머슴이신가 봐요. 아유, 너무 좋아요. 귀엽고 너무 좋아요. 귀여워요? 예. 네. 아저씨 나 한 마리 가져가. 귀여워요? 털보가 매력이에요. 가져가라고. 그래요? 여기서 매력지수 한창 올리고 계셨었네요. 여기저기 동네 민원 해결하시고 겨우 이제야 좀 여유를 찾은 털보 언니. 이걸 저는 실로 묶고 살았거든, 내가 작년에. 그게 너무나 힘들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저기 장에 가서 부탁을 했지. 이게 저기 상주나 이런 데 가면 이걸 많이 팔아요. 근데 여기는 감나무가 없으니까 이거를 안 팔아. 이게 귀해. 근데 이건 이렇게 해갖고 이제 뭐 누가 드시는 거야, 이거? 이거? 아,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와서 따 먹고 그래. 이대로 놓으면? 어, 이렇게 이제 이게 녹잖아. 응. 그러면 이게 한 두 달 가요. 이렇게. 응. 그러면 이게 곶감이 돼. 응. 반건시. 응. 끔보 와서 한씩 따 먹고 그러지. 응. 곽사장 딸 가지고 소주 먹고. 작년에도 내가 해놨더니 다 따 먹었어. 그럼 뭐 이건 뭐 내가 뭐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언제나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향하지만 찾아오는 이를 위해서도 그는 늘 문을 열어둡니다. 여기 새끼가 여기 좋잖아. 응? 풍경이 기가 막히네요. 아유, 좋아요. 우리 집 앞에 연못도 있고. 남의 집 대문만 번질나게 드나들어 대체 어디 사시나 했더니만 유난히 커다란 창이 멋진지. 오빠가 보셔. 마누라하고 나하고. 아니, 마누라요? 혼자이신 줄 알았는데. 10월 10일 2주 3일. 요거 우리 큰아들. 어디? 왜? 얘가 큰애가 29. 얘가 18. 아, 근데 왜 혼자 계시죠? 나만의 공간을 갖고 있어. 있고 싶었지. 호젓한 시골 생활은 도시에 지칠 대로 지친 그에게 언제나 로망이었다고 합니다. 나도 옛날에 술 많이 먹었어. 정말로 뭐 우리 마누라가 술 많이 먹고 들어온다고 참 힘들었지. 근데 몇 년 전에 공황 증세라는 이 진단을 받았어. 그 지하철을 못 탔거든. 내가 답답해서. 그래서 가슴도 막 두근두근거리고. 근데 여기 와서도 좋은 것도 있었지. 여기 와서도. 이제 그게 조금씩 단계가 왔다가 여기 와서 그냥 뭐, 나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집에서 안 나갔어. 처음엔 문 밖에도 나가지 않았던 그가 온 동네 마당발이 다 된 건 바로 올 초부터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또 할머니들이 좀 해달라는 거 있으면 가서 좀 해주고 그거 사는 거지 뭐. 별거 없어. 그냥 정말 별거 없어. 뭐 내가 여기서 다 가지려고 해서 그거 다 가져지겠어? 응? 그렇다고 내가 서울에다 다 버리고 왔다고 해서 그걸 뭐 다 버려지겠어? 그렇지 않아. 그저 건강한 몸으로 나서서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그에겐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답니다.